저기 집들이 아주 세련된 집도. 야, 이 끝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. 아니 갑자기 흙길이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... 부암동에 오지 마세요. 제가 아니라 동네 주민분들 말씀입니다. 더 이상 동네가 상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죠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어줍지 않은 감성과 앞에 갤러리 등이 자칫 동네 고유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. 특히나 여기만큼 자기 색깔 뚜렷한 마을 또 있을까요? 잘 모르시겠다고요? 일단 차로 한 바퀴 도시면 바로 느낌 오실 겁니다. 너 좋아해.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가보자. 갈 때까지. 맞습니다. 커피 프린스 1호의 그 동네, 여기 부암동입니다. 소위 핫플이라 불리는 환기미술관 쪽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도 나왔었고요. 그래서 저는 큰 길 건너 반대편으로 와봤습니다. 여기는 부암동 주민센터 쪽이죠. 처음에 길을 딱 보면 여기 차가 올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좁은데요. 조심조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 때가 평일 점심 1시쯤 무렵이었는데요. 다행히 차들이 많이 빠졌죠. 중간에 간이 주차장도 있고 차 돌릴 곳이 더러 보여서 올라갈수록 긴장이 더 풀렸습니다. 집들은 예쁜 신축과 구옥이 적절히 섞여 있죠. 커피 프린스 1호점 쓸자네 집 분위기도 살짝 나오고요. 하여간 동네가 약간 물 빠진 파스텔톤의 느낌이랄까, 요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동네 같았습니다. 다 올라왔는데요. 여기서 저기 위쪽에는 박물관이 놓여져 있고요. 차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살짝 쫄렸습니다. 후퇴! 저긴 걸어서 가봤는데요. 마침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잠시 뒤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저쪽에 보이는 게 북악산과 북한산. 아주 멋지죠? 똑같은 부암동이 저쪽에도 쫙 펼쳐져 있습니다. 내려가는 길, 이 마을도 이곳저곳에 손볼 곳이 참 많더군요. 담장이라던가 특히 바닥에 어떤 표시를 해서 여긴 막혔다 또는 갈 수 있다 정도만 써줘도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. 자, 이쪽에서 요렇게 돌면 무계원이라는 문화예술공간이죠. 여기 공영주차장도 잘 해놨고요. 아, 여기 나오네요. 제가 방금 말한 깔끔한 도로. 여기만 이렇게 보면 아까와는 분위기가 또 다르죠. 등산객분들이 좀 보이는데요. 여기 어디 올라가는 코스가 있나요? 근데 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죠? 아니요, 사실 차가 더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. 못 나올까봐 그렇지. 저 위쪽은 이따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죠. 다시 큰 길 쪽 주민센터. 이번엔 이 편의점 사이 골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는 이 동네를 오면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군요. 이런 급경사에 계단식으로 촘촘히 올려진 빌라들 그 제일 꼭대기에 살았었는데, 암튼 여기는 아까보다 도로가 더 좁죠. 차고지가 있는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저기다 차를 집어넣을까요? 참 실력들 좋으십니다. 여기 길은 또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요? 마치 동네를 탐험하듯 올라가는 기분입니다. 실제로 여기 살면 동네 구석구석 못 보던 데 발견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겠네요. 차로는 여기까지 돌까요? 이 동네는 걸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함께 가시죠. 길이 상당히 좁죠. 왼쪽에 주차된 차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. 방금 제가 차를 도와드렸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골목에서 이렇게 돌려 나오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. 바퀴 자국 보이시죠? 바로 이쪽이 안골마을로 예상되는데요. 집들이 참 오래됐네요, 이쪽은. 또 이쪽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. 이쪽도 산 아래라 담장이 상당히 많은데요. 노후해가지고 많이 늙었습니다. 마을 가장 높은 곳에는 이렇게 등산로가 아주 귀엽게 나 있는데요. 이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인왕산 부암 약수터가 나옵니다. 길이 끊겨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가장 위까지 열심히 올라오면 끝에는 항상 이렇게 미술관이 놓여져 있네요. 제2 전시실 써 있습니다. 야, 이 끝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. 아주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.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대문 참 오랜만에 봅니다. 걷기에는 딱 좋은 도로인데요. 차가 올라가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많은 그런 골목들입니다. 저기 집들이 아주 세련된 집도 많이 보입니다. 이 언덕 위로 올라와서 구석구석 올라가면 이렇게 보는 맛이 있는 동네네요. 여기는 교회인가요?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.
아니 갑자기 흙길이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아, 여기도 집이 있나요? 아, 요 앞에 집이었군요. 여기는 인왕산 둘레길로 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왔던 길이 간단하게 동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. 부암동은 큰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나뉘는데요. 여긴 큰 길 아래쪽 부암동. 이 동네는 아쉽게도 북향입니다. 여기와 여길 인왕산 자락이 빙 둘러싸고 있죠. 때문에 해가 빨리 지고 겨울엔 눈도 좀 늦게 녹겠습니다. 마침 경사도 심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. 또 모든 마을길은 아래 자하문로로 통합니다. 여기서 위로 내부순환로, 밑으론 경복궁 쪽과 연결되죠. 마을 바로 앞에 지하도가 있어 길이 살짝 복잡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이 마을 아쉽게도 심각한 인프라 소외 지역입니다. 아 진짜 여기 서울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. 자 보시고요. 너무 놀라진 마세요. 서울에 그 많던 지하철 하나도 없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여기 3호선 경복궁역. 주민센터에서 버스 타면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. 2.7km. 초중고 근처에 없죠. 아이가 있다면 청와대 바로 옆 청운초, 청운중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. 마을 중심 유능열 별장에서 청운초까지 자차로 약 8분, 2.4km. 편의점, 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. 아이구야, 얘들도 없네요. 위로 홍지동, 아래 청운효자동까지 나와야 그나마 좀 보입니다. 대형 인프라는 더 없죠. 큰 마트는 여기 킴스클럽 불광점, 5.3km. 종합병원은 무학동 세란병원, 13분, 4.5km. 역시 이 마을에선 아까 보신 로켓프레시가 답인가요? 마을 경치나 분위기에 비해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. 부암동. 서울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정서를 가진 동네. 마을이 오래돼서 이웃과의 유대감이 참 끈끈하다더군요. 약간 예전 홍대 느낌이랄까요? 옅은 파스텔 톤으로 채색된 감성 넘치는 마을이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조금만 동네 이발을 좀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요. 포장도 좀 하고 색도 칠하고 또 주변에 덩치 큰 마트라도 하나 척 들어왔으면 그러면 더 오래오래 여기 부암동 스타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.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